20년 3월 19번. 멜라니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거. After going through her routine chores as a nanny, Melanie realized how quiet the house was without Edith and Harry stirring around in it. 겪은 후회죠. 겪은 후회. 뭔가를 겪었습니다. 그녀의 routine chores as a nanny. 보모로서의, 뭐, 매일매일 하는, 뭐, 매일매일 하는 어떤 집안일이죠. 집안일, 뭐, as a nanny로서 her routine chores를 going through, go through 하면 뭐, 겪다, 하다, 뭐, experience 이런 의미죠. 뭐, 이 접속사 또는 전치사 뒤라고 보면 뭐, 동명사고요. 얘를 뭐, 접속사로 보면 현재 분사 뭐,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둘다될수 있으니까, 문법적으로 얘가. 뭐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접속사로 보면 분사 구문인 거고 전치사로 보면 동명사고 어쨌든 her routine chores as a nanny를 다한 후에 뭐 멜라니가 깨달았습니다. How quiet the house was. 집이 얼마나 조용했는지를 without Edith and Harry. 에디스와 해리 없이 어떤 stirring around in the house. 뭐 isn't the house 대신 왔죠. 집안을 stirring around, stir 하면 휘젓다 이런 뜻이죠. stir. 집안을 뭐 in the house를 stirring around 하는 에디스와 해리 없이 집안이 얼마나 조용한지 의문사죠. how는 간접 의문문이고요. how quiet the house was를 깨닫게 됐다. 뭐 이제 뭐 에디스하고 해리가 좀 어린 애들이 모양이죠. stirring around in the house 하니까 뭐 얘들 없이 집이 얼마나 조용한지 깨달았습니다. 오케이. 뭐 일단 뭐 조용 뭔가 뭐 얼마나 조용한지 깨달았다니까 약간 뭐 외로운 그런 느낌이 들죠. She realized that she couldn't hear any noise other than the ones she made.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she는 전부 멜라니죠. 멜라니가 깨달았는데 데디아를 그녀가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죠. Any noise. Not any니까 no noise죠. She heard no noise. 그녀가 그 어떤 소음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Other than the noises죠. The noises she made. 그녀가 멜라니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소음 이외에는 뭐 other than except 같은 뜻이죠. 그래서 뭐 멜라니가 만드는 소음 이외에 그 어떤 소음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realize 깨달았다. 조용했단 말이야. 쥐죽은 듯이. She missed Edith, she missed Harry. 뭐 에디스도 그리웠고 해리도 그리웠습니다. She felt alone. 뭐 결정적인 표현이 보이고 있죠. 혼자 있음을 느꼈다. In this big house, without the twins. 뭐그 에디스하고 그 다음에 해리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네요. 쌍둥이들 없이 In this big house에 뭐, alone, 혼자 있음을 느꼈다. 그 다음에 suddenly she realized that she 자 she would had 중에서 had의 줄임말이죠. 대과거 시제죠. 대과거. 왜냐하면 여기에 뭐 PP형 나오니까 would 이게 would의 줄임말이었으면 동사 원형 와야 되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근데 head의 줄임말이니까 PP형 왔고 그다음에 뭐 여기에 깨달았던 순간 이게 과거 시제니까 여기에 그녀가 never been in any other rooms except her bedroom and the twins' bedroom. 베드룸이죠. 그래서 뭐 그녀가 그 당시에 깨달았는데 그녀가 절대 가본 적이 없는 거죠. 다른 어떤 방에 뭐못 빼고는 그녀의 침실과 그리고 쌍둥이들의 침실 이외에 any other rooms에는 had never been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뭐 자신의 침실과 쌍둥이들의 침실 뭐 내니 하는 일이 내니 보모니까 아이들 돌봤겠죠. 아이들의 침실에만 가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It occurred to her that the study upstairs was always kept closed. 오케이, 그래서 it occurred to her that 뭐 여기에 문법적으로 얘는 가짜 주어고 그 다음에 여기에 that 이하가 진짜 주어인데 해석은 갑작스럽게 뭐 발생 이 occur의 의미가 뭐 발생하다 이런 뜻이니까 뭐 갑자기 뭐 깨닫게 되는 그런 얘기를 표현할 때뭐 갑자기 이렇다는 걸 알게 됐다 뭐 이런 느낌일 때 it occurred that 이런 it occurred to her that 이런 표현 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갑자기 발생했다 이런 얘기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에 스터디가 서재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upstairs 위층에 있는 스터디, 위층에 있는 공부하다, 뭐 연구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위층에 있는 서재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위층에 있는 which 뭐 was가 생각됐죠. The study which was upstairs was always kept closed. 위층에 있는 서재가 항상 닫혀 있다는 사실을 it occurred to her. 그녀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왔다. 뭐 갑자기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 She wondered what interesting things would be there. 뭐 in the study 대신 왔겠죠. 예, 그 다음에 의문사고요. 어떤 흥미로운 것들이 거기에 있는지 wondered 궁금해졌다. She was curious about 이 말이죠. She was curious about what interesting things would be there. Books, magazines, 뭐 책일까? 잡지가 perhaps a beautiful painting? 아름다운 그림일까? She couldn't resist herself. 뭐 resist 하면 저항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뭐 감정적인 것 때문에 뭐 그러한 감정을 이길 수 없었다 이런 의미죠. 궁금해진 거죠, 지금은. She couldn't resist herself. 자기 자신을 저항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And started heading up the stairs. 뭐 head 하면 향하다 이런 뜻이죠. 뭐 start의 목적어니까 뭐 to head의 형태도 가능하겠고요, 문법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위층으로 향하게 되었다. 위층으로 갔다. 그래서 뭐 여기에 뭐 wonder 이런 단어, be curious about 통하죠. 앞에 felt alone 같은 경우는 lonely하고 통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외롭다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올라갔는데 뭐 안에 괴물이 살고 있더라, 뭐 이런 뭐 판타지 소설이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뭐 어쨌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surprised, worried, 뭐 놀라고 걱정하고 indifferent 중요한 단어죠. 신경 쓰지 않는 이런 뜻이죠. 이거 테저러스 선생님이 만들어 줬으니까 indifferent 신경 쓰지 않는 하고 통하는 단어라든지 반대말이라든지 이런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신경 쓰지 않는, 상관하지 않는, upset 뭐 화가 난 거고, comfortable 편안한 거고, annoyed 짜증이 난 거죠. irritated 된 거죠. 짜증 난 거고, disappointed 실망한 거고, relieved 휴 하고 안도하는 거죠. 이렇게 감정과 관련된 형용사들 꼭 어휘들 정리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19번은 요 정도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뭐 other than, except 뭐 이런 표현들 보이고, 그다음에 뭐 간접 의문문들 몇개 보이고, 뭐그 정도네요. 오케이.